2일 오후 2시부터 선문대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제6차 국제대학생 통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신범철 교수의 내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잃으면 영원히 분단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토론회는 네팔, 베네수엘라, 러시아, 필리핀, 중국, 일본, 오스트리아, 케냐에서 온 8개국 유학생이 참가했습니다. 이들은 북핵 문제와 세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.